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어린아이 성폭행, 뭐 애들 뭐 성노예로 만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네.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형제복지원은 워낙 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 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량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네,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을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리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정부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 씨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근데 그중에서 사망자만,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어린아이 성폭행, 뭐 애들 뭐 성노예로 만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밖에 전화 오면 대역을 써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네.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는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국회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뺐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고탈이라든지 그런 걸 심심찮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 시가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쳐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 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예,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거죠.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네.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뚫어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부 잡은 그거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그게 건가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보는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붙였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쵸?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뭐.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네.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표창, 훈장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네, 네.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일소시켜줘서 아 개운하다. 이제 그들은 뭐하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에 문제가 아닌가. 제가 사실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이제 구했거든요.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예,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예,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화가 된 거죠. 이분의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부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에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묻혔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피해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 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형제복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한테 또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재심이란 것도 아니고 비상상고는 왜 비상이냐면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네.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게 되면 원래는 비상상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확 이걸 인정해 주려기 위해서는 이걸 기준을 확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걸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근데 저는 이런 걸로...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국가 배상 소송을 하려면 네.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네. 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는 국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 거라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회에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이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